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G4K 한국인을 위한 영문법 유튜브 채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G4K 채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EG4K는 한국인들한테 영문법을 갖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컨텐츠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G4K는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약자입니다. EG4K죠. EG4K에서 easy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은 쉽다는 의미, easy라는 의미, 그 쉽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EG4K라는 그 채널 이름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인한테 영문법 쉽게 가르치기 위한 온라인 사이버 강의 시리즈 채널입니다. 영문법 하면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는 영어를 공부하면 영문법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을 그게 일상적인 교수학습으로 알았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근대화 오면서부터는 점차 회화 중심의, 그런 생활 회화 중심의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영문법은 공부만 하면은 영어 실력을 갖다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어렵고 딱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좀더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해서 이 강의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강의 시리즈는 www.ehwaguk.com, 이게 제 홈페이지입니다. 제 홈페이지인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주 쉽게 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즉 유튜브에서나 구글에서 EG4K 또는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면은 이 EG4K 강의 시리즈가 쭉 거기 나타납니다. 물론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면은 EG4K 말고 다른 제가 제작한 많은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EG4K를 검색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더 좋기는 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주 여러분이 손쉽게 공부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G4K는 세 단계의 수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EG4K 100단위, EG4K 200단위, EG4K 300단위. 그 제일 처음에 1, 2, 3, 이것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1은 제일 쉬운 거, 2는 중간 거, 3은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여기서 기초, 초급, 중급이라고 하고, 기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은 영문법을 따로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문법 책을 사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강의가 필요 없어서 그냥 기초와 초급과 중급. 그 수준은 기초 영문법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초급 영문법은 중학생 정도. 그 다음에 중급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세 단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건왜 그러냐면, 영법이 어려운 것은 외워야 될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어렵고 해서, 이 EG4K에서는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걸 골라가지고 그 양을 줄였습니다. 양을 줄여서 한 시간에 외워야 될 양이, 기억해야 될 양이 많지 않도록. 그러고 이걸 한국의 그런 문법과 비교해 가면서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가 지금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쉽고 또 재미있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재미없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강의는 약 30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는데 좀더길 수도 있고 잘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약 70여 개, 74개 정도의 그런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학점으로 얘기하자면은 3학점 내지 5학점 정도 그런 양인데 보통 사람들이 뭐몇달 공부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한두 달, 그렇지 않으면 한 학기 쭉 거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양이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의 장점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됐으면은 교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자기가 모르겠으면은 그걸 갖다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반복해서 전체를 다시 듣거나 자기가 모르는 구간만을 다시 듣거나 해서 무한정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학습이 가능한 그런 학습 방법이 이런 온라인 사이버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영어법이건 영어 회화건 영어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사실은 영어 단어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의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그럴 경우에, 일본어 단어를 갖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걸한천 개를 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일본어 회화나, 일본어 문법을 몰라도, 많은 경우에, 그걸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어의 기본 단어를 한 700개 정도를 학습할 수 있는 EK 픽딕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겸사겸사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따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 이제 문법인데요. 문자의 글 문자고 법법이죠.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글을 쓰는 방법. 영어로는 grammar라고 그러죠. grammar. 즉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개 문장, sentence라고 그러죠. 문장으로 그것을 갖다 구성을 하는데 그 문장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단어들을 갖다가 어디에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그 뜻을 갖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규칙을 정하는 걸 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떤 의사 전달할 때그 문장을 쓰는데 어떤 문장은 뭐 간단하게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come 하면 그것도 이리 와 하는 거죠. come 하면 단어 하나지만은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건 한 단어로 된 문장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문장은 대개 두 단어, 세 단어, 많은 경우는 열 단어, 스무 단어,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갖다가 배열을 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데 그 뜻을 전달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sentence, 문장을 나눌 때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나누는 것이고 누가를 갖다가 주어라고 그러고 무엇을 하는가를 갖다가 수로라고 합니다. 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주어죠. 주고. 그 다음에 공부한다. 이건 목적어입니다. 나는 공부한다. 무엇을 공부하느냐?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한국어로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단어를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해서 직역을 해서 나는 I죠. 영어는 English죠. 공부한다는 study죠. 그래서 I, English study. 이렇게 여기면은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영문법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단어를 배치해야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영어에서는 의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EG4K 강의에서는 제가 그런 영문법을 소개할 때 한국어 문법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니까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이런 의사 전달은 다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를 문법에 맞게 배치해서 하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수없이 많은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 성어 단어가 뭐 수십만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는 어쩌면은 뭐 몇천 개만 하면은 될 정도의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천 개 정도만 단어를 안다고 그래도 우리가 회화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기본적인 회화를 할 때는 5천 개도 필요 없고 천 개나 2천 개만 알아도 하기 때문에 단어들을 갖다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단어들을 갖다 구분할 때 우리가 그 역할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는데 그걸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단어의 종류를 구별하는 걸 품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배우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명사, 동사, 뭐 전치사, 대명사, 부사. 이미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다 아실 것이고,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그 들어는 봤다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Jane studies English with my friend every day. 이게 한 문장이죠.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들어있는, 약간 긴 문장입니다. 이거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Jane study 하면 됩니다. Jane studies. 그러면 Jane은 공부한다. 그럼 끝나죠? 그 다음에 좀더 길게 하려면 Jane studies English. Jane은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 길게 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Jane studies English with my friend. 내 친구하고 공부한다. 그 다음에 더 이걸 상세하기 위해서는 Jane studies English with my friend. Every day. 매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어떤 품사에 따라서 그각 품사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문장에 배치를 함으로써 문법에 맞게 배치를 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저 품사 중에 사실은 제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동사어교 명사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이 없었겠죠? 그러다 처음부터 이제 원시인이 지능이 발달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언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쓰는 언어들이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오랄지, 예를 들어 저기에 사자가 있으니까 도망가랄지, run. 예를 들어서 달려, 도망가, 뭐 이렇게 이리 와. 또는 그러고는 이런 동사와 함께 지정어로는 엄마랄지, 매일 만나는 게 엄마 아닙니까? 아빠랄지, 아가랄지, 또는 매일 보는 하늘이랄지, 땅이랄지, 물이랄지, 또, 나, 너, 우리, 이것, 저것, 나, 너, 우리, 이것, 저것은 이제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인데요. 이렇게 명사나 동사가 사실은 이 문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EG4K의 각 수업은 마지막에 이렇게 the end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 시간 강의를 끝났다는 것과 함께 이세 가지 것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 사이트를 제작한 이화국, 제 이름이 이화국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화국리@gmail.com이고요. 이 화국을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이 평화로운 나라. 제가 뭐 예수나 부처가 아니니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힘은 가지고 없고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화국을 기억하시려면은 이 평화로운 나라, 이 평화로운 화, 국, 나라국이죠. 아, 이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이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이 뭐 약사도 있고 시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면은 구글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학습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덥덥덥 이화국 이화국이죠. 123 이화국.com 이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또는 유튜브에 가서 일일이 이걸 검색을 하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찾아가고 공부를 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 학습 사이트에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그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학습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지만 다음에는 제 학습 사이트 덥덥덥 이화국.com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얘기합니다. 이 검색, 이걸 갖다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할 수 있는가 하는 거. EG4K. 아까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있죠? 그런데 100, 200, 300을 빼고라도 그냥 EG4K만 하면은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EG4K 100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번 강의, 이번 시간의 강의가 EG4K 100입니다. 그리고 이화국 교수 이것을 검색해도 된다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강의를 갖다가 학습 사이트에서나 또는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